어머니가 지겨워요. 살기가 힘들어서 코난코 많이 먹을 거예요. 따뜻고 겨울에는 뜨겁고 오고 나면 개운하니까 춥기도 너무. 원래부터 그 어려서부터 먹어왔던 그 습관 이게 일종의 그 식성이라고 그랬지 우리 전주 고유의 말로 그런 것이 이제 어머니 맛이라고 봐야지 어려서부터 먹어왔던 거니까. 전주 콩나물국밥은 8숟가락의 국물과 김을 넣어 비빈 술안을 먼저 먹는 것이 순서입니다. 잘 저으셔서 이것만 따로 드세요. 아.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드시고, 아까도 보니까. 계란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고소한 맛이 있어요. 왜 8숟가락을 넣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콩나물국밥을 맛보는데요. 아니 그렇게 뜨겁게 하셨는데 어쩜 그 콩나물이 아삭아삭하지 아직도? 그냥 금방 해가지고 드셔야 식으면 이게 금방 또 저기 오므라들어요 콩나물이. 콩나물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저기 양념 다 넣으신 맛이 하나씩 하나씩 다 나요. 삶이 녹아든 맛이 있다면 이 맛 아닐까요? 오래된 것들이 오늘 만들어진 것처럼 함께 어우러지는 곳 전주. 콩나물이 들어가는 대표 음식은 또 있습니다.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 전주의 자랑이라는 귀한 음식 전주 비빔밥입니다. 선생님 지금 이 비빔밥 재료가요 색깔도 곱고 종류가 많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비빔밥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제가 떠나지를 못해서 그러는지 시작한 지는 40년 넘었어요. 아 정말요? 네. 대충 이 전주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가 개수가 몇 가지 정도가 되나요? 대충 이렇게 얼른 말하면 한 30가지 되는데 사실은 다 들어가요. 전주 신미로 불리는 콩나물을 비롯해 달걀과 갖은 채소, 햇나물과 묵, 양념까지 들어가는 재료만 무려 40여 가지나 됩니다. 햇것이라서 아주 신기하고 예요. 싱싱하고 예뻐. 재료도 많지만 많은 재료를 하나하나 따로 조리해 맛을 살려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주 비빔밥은 손이 많이 가고 귀한 재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오래전부터 부유층에서 즐겨 먹던 식도락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전주 비빔밥엔 육회가 빠질 수 없는데요. 이게 고기 같지가 않고요. 입에 넣자마자 그냥 싹 녹아요. 부드러우면서 입에 착 앵기는데 네, 정말. 그럼 이 재료를 이제 예쁘게 담기만 하면 되겠네요. 예. 근데 재료들이 워낙 색깔이 곱고 이뻐가지고요. 이 담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예쁜 색깔도 연두색 옆에 이렇게 놓아주면. 재료가 준비되면 놋그릇에 오방색을 의미하는 갖가지 재료를 색을 맞춰 담습니다. 색깔끼리 잘 어울림 이렇게 좋죠. 정말 정성스럽게 오시는구나 이거.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달걀과 육회를 올려주면 전주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가진 재료가 골고루 들어가 영양소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에도 좋은 비빔밥 한 상입니다. 얼마나 이쁘게 해오셨는지 저희가 다 모형인 줄 알았어요. 색깔까지 다 이쁘게 해오셨어요. 얼마나 좋다고. 온갖 영양소가 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야채 먹기가 힘든데 한 그릇이면 되는데 해갖고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